얄링퉁이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다. 어릴 때부터 꿈이 축구 선수였다. 발은 맨발인데 축구 양말은 꼭 챙긴다. 한쪽이나마 축구 양말을 신는 건 이때만큼은 진짜 축구 선수가 된 기분이기 때문이다. 한쪽 발에 축구 양말을 신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간. 얄링퉁에게 허락된 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물배달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엔 뭐라도 해야 한다. 수확이 끝난 이 땅콩 밭은 남의 땅. 가족을 안쓰럽게 여긴 주인이 떨어진 땅콩을 주워가게 허락해줬다. เนาะมีเบี้ยงบิวเบี้ยงบิวเพชรใส่ผ้าปิ้วมีเจ้าเปลี่ยนท่าอยู่เนาะเนาะแล้วทําไมเสียเพชรตองลายซื้อแต่เพชรใส่เล็ดแท้อายกันเลยจะมาปิ้วเลยไม่ได้ปิ้วเลยแต่เพชรใส่กันอายแกนปิ้วเลยไอ้แล้วทําไมซื้อไปว่าแท้มีเพชรใส่แล้วแท้เปลี่ยนท่าอยู่เนาะสึกก็เปลี่ยนๆตาย그래도 땅콩 수확철엔 일꾼을 찾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없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이 떨어졌다.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이 돈으로 제일 먼저 학교를 보내야지 싶다가도 당장 급한 일에 돈이 들어간다. 얄링퉁 역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다쿠비마 뼈비마 양사라리 아마 산웨야라 니 뼈다 돌아가는 길에 얄링퉁의 친구들과 마주쳤다. 여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게 일이다. 한창 놀 나이에 일에 치이며 사는 아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진다. 미얀마 사람들은 떼오 사카반 열매를 삶아 반찬처럼 먹는다. 따고 손질하고 삶아야 하고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 삶은 걸 사 먹는 사람도 많다. 반나절을 꼬박 일해도 겨우 쌀 한 컵. 오늘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긴 힘들 것 같다.
하루 온종일 제대로 된 한 끼는 저녁뿐이다. 남편은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있다. 학교도 못 가고 일하는 아이들이 안쓰럽지 않은지, 내일은 또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가장의 역할을 놓아버린 남편에게 화가 난다. 아침이면 마을 어귀에는 장이 선다. 어쩐 일인지 오늘은 잘 찾지 않던 과일 행상을 찾았다. 200자시면 거의 물 한 통을 배달하고 남는 돈. 없는 돈에 과일까지 사들고 찾아간 곳은 가까이 살면서도 왕래조차 하지 않았던 친정집이다. 배야. 칸디 라마 두루 베라. 베르라 상하라. 오랜만에 보는 딸을 마주하고도 친정 부모님은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나나? 무섭도록 차가운 외면. 뭔가 도움을 바라고 찾아간 건 아니었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마음 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그저 같이 옆에만 있어 주었으면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딸과 인연을 끊고 산 지 벌써 10여 년째다. 와, 살람에다 밀람에다 유어버로 알로에 차라리 유어버리 안되며 라이거라리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이 딸처럼 속을 썩인 아이는 없었다. 그렇게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못난 남편을 만나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딸의 처지조차 친정엄마는 못마땅하다. 무코하지 않아. 그만 무치고. 그만 따뜻이네. 스테이를 때문에. 我那了我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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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呀，真个咯，是啊，不，当然是那些，吃了吃的，咱们都所有庙子看，咱们吵闹，当然是就，我一千年没你了，我再生也没看到，啊，再生也没看到，我俺还过，我再生也在。 아픈 마음은 접어두고 또 오늘을 살아야 한다. 힘들어할 시간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다. 생활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건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얄링퉁과 치소해는 남의 집 소를 먹이는 일을 하고 돈을 번다. 얄리도 민정 얄리지나 겨라 시야마 미들이 야라 야이냐 나리 야이 힘들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멀리 도시로 간 누나다. 엄마를 도와야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고 큰아들 얄링퉁에게 누나의 빈자리는 너무 크다. 오늘따라 누나 생각이 간절했던 건 얄링퉁만은 아니었나 보다.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큰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을 어귀의 가게를 찾았다. 이 가게엔 전화기가 있다. 큰딸 모자나는 대도시에 나가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시외 전화 한번 거는데 드는 돈은 우리 돈 1,000원. 물장수를 하며 버는 하루 일당과 맞먹는다. 에미, 에미, 네가 나. 마무리나. 한 달 월급 3만 원을 고스란히 집으로 다 보내는 착한 딸이다. 언젠간 큰아들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누러서 마세미 잘은 물러서 미야 세미 잘은 물러서 우리 얘네야 걸음을 세게 하려다. 대전이 좀 이제 마음 태우고. 아, 우리 얘네 물로 폐에 님으로 좀 세게 하려다. 대전이랑 그런 이제 마음 태우지 마. 세미 잘은 물러서